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어쨌든 다 MR 차만 나왔네요. MR, MR, 뭐 FMR이니까. 네, FMR이니까. FMR이랑 뒤에 있는 RMR이랑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예. 자, 저는 미리 밝히지만 MR 포맷의 성애자예요. 저는 MR 포맷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FF가 제일 싫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FF차로 하는 원메이크 시합의 우승자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FF가 너무 싫어요. 근데 FF도 뭐 다 싫진 않죠. FF도 경차나 뭐 아베어 정도의 포맷은 탈만해요, 사실.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MR이 제가 가장 선호하는 포맷이긴 한데, 이 RMR, 엔진이 뒤에 있는 MR과 FMR, 엔진이 앞에 있는 MR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둘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RMR을 굉장히 선호해요. 이게 가장 좋아요. FMR은 선호하지 않는다기보다는 FMR은 너무 까다로워요, 운전하기가. 피곤해요. 근데 RMR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 편해요. 그런데 이거는 또 노파심이 많아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근데 하여튼 FMR은 RMR은 그게 없어요. RMR은 이렇게 코너 진입할 때 왜 RMR이 좋은가 하면 RMR은 코너를 들어갈 때 요인이 잘 생겨요. 그리고 요인이 생기는 것도 매끄럽게 생겨요. 그런데 FMR은 코너 진입에서는 요인이 잘 안 생겨요. 오히려 언더스티어가 좀 있어요. 왜? 그래도 지가 엔진이 앞에 있다는 거를 드러내려고. 그러다가 차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완만하게 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피곤해요. 알면서도 피곤해. 그거를 그 스티어링 조작이기에는 RMR은 이 정도 스피드라면 쟤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럼 그것도 뭐 그거는 뭐 운전자에 따라서 조작 해상도가 높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싫냐면 얘는 그 돌아가는 양을 예측이 쉬워요. 아, 내가 여기서 이만큼 돌려서 언제쯤에 세워야지가 있는데 FMR이 그게 잘 안 돼. FMR은 조금 돌리고 싶은데 너무 빨리 돌아가서 많이 돌아가려는 착각이 생겨. 그래서 딱 카운터를 줘보면 아, 더 놔뒀어야 되는데.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무의식 중으로 이 차가 돌아가는 걸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이거 제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지 저는 조금 걱정이긴 하는데, 여러분이 운전하시다 보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차가. 차가 아니야, 몸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FMR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거 좌석 때문에 혹시, 좌석의 위치 때문에? 아, 그거 당연히 좌석 때문에 가장 되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회전 중심 축, 이게 뭐 제가 쓴 자동차 삼축 이론, 회전의 삼축 이론을 좀 이해한 다음에 제 얘기를 들으면 재밌긴 한데, 만약에 삼축 이론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언젠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글이 워낙 잘 써있기 때문에 제 인생 최고의 역작인 그 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FMR은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써먹기가 좀 어렵지. 특히나 타이어 그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 매끄럽게 써먹기가 어렵다는 측면이죠. 그 중에서도 ND가 제일 심해요. FMR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ND가 제일 어려워요. 그 점은. 그래서 제일 재밌고 좋은 차이긴 한데 제일 어렵기도 한 차네요. 그렇죠. 제일 어렵기도 하다는 얘기. 이제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많은 운전자들을 만나보면 무서움을 재밌다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절대 그건 안 해요. 제가 무서움 무섭다 그래요. 여러분도 운전하면서 무서운 상황을 재밌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쳐요. 무서운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아,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FF차가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예. 네. 아,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주제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FF차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FF차가 제일 무서워요. 왜? 요인 발생이 나도 발생 양도 내가 마음대로 정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꽂히는 단계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소리야?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자동차 동호회에서는 FF가 제일 쉬운 포맷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FF차의 한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계 상황에 가면은 FF차가 제일 무서워. 여러분 비 오는 날 트랙 가서 FF차를 정말 한계 상황까지 한번 타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눈길도 마찬가지예요. 눈길도 FF차를 가지고 출발하고 천천히 가고 서기는 쉽지만 자, 시속 100km로 눈길을 달려보세요. 무서워요. 근데 FR은 돼요. FF차가 어렵다는 점은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이상 넘어가면은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쉽게 더 빨리 온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빨리 오진 않아요. 늦게 오는데 오면 크게 와요. 그러니까 예. 왔다 그러면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 빗길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반떼를 가지고 트랙을 타다가 빗길에 딱 오버스테어가 났어요. 그럼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에이씨 그냥 이거예요. 버려. 예. 저도 빗길에 아반떼로는 스핀해요. 근데 86 가지고 스핀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상대적으로 FF에 비해서 MR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계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고. 그렇죠. 요 관성이 작다는 것은 훨씬 컨트롤러블 하다는 뜻이 맞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은 차는 결국 남보다 빠른 게 아니라 운전자의 조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 그게 좋은 차예요. 그게 제일 좋은 차죠. 운전자도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네요. 예, 운전자의 조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물론 그 운전자의 조정권이라는 것은 각 운전자마다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운전을 연마하다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자기가 차를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빨리 연산이 돼도 손발이나 움직일 수 있는 반응 속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차량의 거동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알고 진짜 잘하는 운전은 자기가도 아니고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물론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의 거동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잘하는 운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배우다가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컨트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차를 막 돌리고 막 잡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걸 막 보여주고도 싶고 뭐 다 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근데 그러다가 또 울어요.